자, 이 게임은 시네마 코드고요. 정답 카드를 뽑은 다음에 그 정답 카드를 남이 맞추기를 기대하면서 힌트를 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딕시컷이 내 거를 같이 맞추면 점수가 되는 그런 계열의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막 엉터리로 힌트 내는 건 아니고 일단 하는 방법, 자기 옆에 있는 거. 얘네가 네. 정답 토큰이거든. 이거 정답!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기 거를. 이거는 A부터 FR까지 있고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티켓이 거기 그만큼 써있거든요, 각자 이렇게 보면. 시트 넘버 써 있습니다. 잘 섞어서 출제자는 두 장을 뽑은 다음에 두 장 중에 한 장을 하고 싶은 거를 이거 하기 싫다? 그런 거는 빼서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답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맞추길 기대하면서 내는 건데 이거예요! 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고 당연히 여기서 출제할 때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이 힌트 토큰을 하나 빼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콘과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답에 대한 못 올렸나요? 이런 토큰을. 그래서 아이콘이 비슷한 거를 찾아서 아이콘이 보면 영화를 상징하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아이콘이 정답과 관련이 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영화마다 너무 특징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이거 사과? 그거죠. 사과를 가리킨 거죠. 이러면 이제 맞출 수 있으면 정답 이러면서 갖다 놓으면 되고요. 못 맞추겠으면 패스. 근데 이거랑 관련 있다. 근데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번 게임에 도전을 못 해요. 힌트가 누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답입니다. 네.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하면서 놨는데 그 정답이 틀리면 더 이상 정답을 맞출 수 없고 그대로 올려두고 다른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정답을 외칠 수 있고 누군가가 패스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힌트를 뽑아가지고 또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답을 부르고. 그래서 이번 턴에 총 몇 개의 힌트 토큰이 놓였는지에 따라서 출제자와 정답을 맞힌 플레이어는 함께 점수를 획득하는데요. 하나나 두 개 힌트만으로도 맞췄다 그러면 3점. 두 개까지는 하나와 똑같으니까 그냥 두 개까지는 듣는 게 나아요. 꼭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세 개나 네 개다 그러면 2점씩 각각. 그 다음 힌트를 다섯 개까지 했다 그러면 1점입니다 정답자가 나오거나 모든 플레이어가 정답 토큰을 소진할 때까지 반복. 모든 사람들이 두 번씩 문제를 출제하면 게임이 끝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고 동률일 때는 같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용된 카드는 그럼요. 교체되죠. 각자 자신의 정답 토큰을 회수하고 정답인 영화 카드와 힌트 토큰이 놓인 모든 영화를 게임에서 제거. 힌트만 놓여도 제거돼요. 누가 먼저 할까요? 갈갈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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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로 흥한다. 두 장을 뽑고 다 거기서 두 장을 뽑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라 이거죠. 그렇죠. 두 장 뽑고 두 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하나는 밑으로 넣고 안 드는 거는 맨 밑으로. 야! 이거 출제자의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 이거 알겠지? 아이! 아니 맞아 이거 딱 보면 볼 거 아니야. 너도 여러 개 봐. 우리는 이걸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출제자의 눈빛을 아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하려면 맞추고 싶으면 그렇게 해. 맞췄어. 아, 이기고 싶으면 해. 나도 오케이 나 이걸로 하겠어요. 이걸로 알겠습니다. 그걸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주세요. 아 골라볼까? 무슨 토큰이 나오는지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는 아이콘, 색깔, 장소, 장르가 있어요. 장소로 뽑았어. 그죠? 알겠죠? 느낌 알겠죠? 아이콘 아이콘 너무 힘들어. 아이콘 네, 잘해서 좋겠다. 장구하게 돼. 장구하게 돼. 여기요? 네. 오! 아이콘? 아이콘? 저 뭐 하나 저 모자나 선글라스? 모자에 선글라스. 아 맞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헷갈리지. 총! 너무 많잖아. 총 많은데 그래도 조금 줄여지지. 딱 봐도 총이랑 상관없잖아. 이런 거 있어. 몇 개 줄여줘. 아까 너무 답답해. 정보? 잠깐만. 내가 맞출 수 있잖아. 네. 총이랑 관련된 영화라. 그거 맞춘다고 벌써? 내가 맞출 수 있잖아. 맞출 수 있지. 잡아. 나 해볼게. 너 그 한 번 땡 하면 끝이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두 개까지 점수 똑같아. 아 물론 우리가 먼저 맞추면 게임 끝나버리니까. 한 번 더 주시죠. 오케이. 한 번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주시죠. 다들 패스야. 근데 이건 솔직히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아까 색깔, 색깔은 좀 애매한데. 자, 컬러. 컬러. 뭐야? 어떤 컬러?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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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의 총이라고? 화이트 총. 화이트 총? 이번에 건 괜찮았다. 화이트 총. 괜찮았어. 화이트 총. 정답. 이거. 이게 뭐야?
와! 이거 무슨 영화? 카드가 흰색이라 그냥 찍었어. 저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요. 미션 임파서블. 맞췄어. 빰빰.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BGM이 나오는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야, 저게. 아, 나 그러면 이거 치우고 1점. 네. 아니야. 나 심지어 두 개 때 맞췄으니까 총은 3점. 약간 이게 첩보 미끄리려고 일부러 총을 선택을 했고요. 아니, 지금 총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아, 이거 저 몰랐어, 영화. 근데 카드 중에 흰색 있는 게 크게 맞지가 않아요. 뭐 이거나. 그렇죠. 이거나 이건 이거 맞아. 잘했다. 이거는 그냥 아, 흰색으로 찍은 거야 거의. 그렇죠. 아, 그냥 흰색으로 보고 맞히시라 그냥. 난 저 카드 자체를 몰랐어. 저 뭔 영화인지. 미션 임파서블을 몰라? 어. 매달려 있잖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분 줄 알았다. 잘 내셔야죠. 자 이제 여기. 돼 된다니까. 나 영화 잘 알아? 나 영화 매니아야. 나 한국 사람은 다 알만한 영화여서. 그렇지. 아 진짜.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출제할 때 고민되는 게 아는 영화도 있지만은 이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카드들이 있나라도 같이 보게 돼요.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 여기 벌써 그것도 아니야. 진짜 초이스인데. 초이스. 초이스인데 벌써 됐다. 미치겠네. 벌써 미치면 어떻게 너? 아 뭐지? 아 중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네. 아 둘 다. 아 그냥 갑니다. 뭐 다섯 개 뽑으시는 거죠 뭐. 갑니다. 네 가시죠. 칼라. 칼라. 색깔? 영화 색깔. 칼라? 칼라. 아 얘는 칼라가 별론데. 아 맞다 이거. 못 맞추고. 아 칼라는 그냥 찍어야겠다. 어. 자. 그래요. 어? 약간 어? 주황색. 주황색. 석양색. 약간 이런 느낌. 아 뭐. 전혀 모르겠어. 주황색. 어, 주황색. 주황색. 그래. 주황색. 저는 패스요. 나도 모르겠어. 어? 설마? 패스? 네 패스요. 설마 저건 아니겠지? 주황색 같다 저거 눈에 띄는데? 주황색이 띄 눈에 띄. 어 저건 저거 아닐 거야. 다 패스. 네 다 패스입니다. 이거 이번 거 보고. 아 로케이션. 로케이션 장소주. 정답. 어? 정답. 어? 어쨌든 어. 잠깐만 나 뭐. 잠깐 너 너도 아. 하려면 나 누가 맞췄어? 내가? 땡이래요. 정답. 내가? 아. 뭐 했어? 바다 이순신 명량 주황색 불탄다. 아니 저는 색깔이 다 있더라고 이게. 근데 어. 저 주황색 있어서 바다 리모. 리모 바다에다 주황색. 에릭스. 하지만 이순신. 나는 틀렸다. 아 왜 나는 우리 3점씩. 아 왜 나는 이거 보고 이거 했지? 왜 이거 해운대 아니야 이거? 해운대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그거 뭐 부산 부산에. 어. 칼라가 상관이 없어. 하지만 칼라가 칼라. 빨간색이잖아 누가 봐도 주황색. 그렇지. 엄청 잘한다. 나 잘해. 나 잘한. 나 재능 있어 이 게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게 눈치 게임이네. 눈치 게임이야. 아, 나 눈치 없는데 어떡하지? 눈치 게임이야. 자, 저 티켓 뽑겠습니다. 이거는 날 니들을 알 수밖에 없어. 어? 이거는. 알 수밖에 없다고? 이거 니들은 알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잘 뽑아야 돼. 아 칼라. 어 칼라. 칼라. 간단해 칼라. 어 칼라. 뭐. 응? 뭐 이것도 괜찮고. 아 그렇게? 뭐 이것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이거 이걸로는 모르겠지. 나도 칼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다들 패스요? 패스. 네. 내가 생각해도 칼라 좀 어려워. 파란색? 몇 개가 있어 후보군이. 아이콘. 여기서 아이콘. 잘하면은 나올 수도 있을기도 한데. 어 아이콘 있어. 있어? 아이콘. 뭐?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 정도면.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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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매트릭스. 우리 또 3점. 매트릭스가 왜 파란색이야? 파란색과 빨간색인데 빨간색. 하나로는 안 돼가지고. 근데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 네오랑 다들. 아 그런 얘기야? 야 너 눈치가 너무 없었어? 아 그런 얘기야? 네 저 네, 요거. 아니 이것도 저 그리고 이것도 진짜. 뭐야? 그러면 오빠의 선택이. 어 나야. 그래 너가 잘 맞춰봐. 네, 파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파란색이 그래. 그치 파란색 걸로. 네 그런가? 요거 칼라도 넣어주시고. 아 나만 그거야.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맞추고 있어 지금. 근데 출처자 네 걸 내가 못 맞췄어. 어 맞네. 그게 문제야. 주세요. 어 알았어. 파이팅입니다. 아 나도 좀. 어?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괜찮아요. 잘해보세요. 그걸로 하자. 그래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하시죠. 자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바퀴 돌면 끝이라 저까지 하면 끝이에요. 지금 1등 로비님 9점. 아 또 로케이션? 어 로케이션 나쁘지 않아. 로케이션 나쁘지 로케이션? 않아? 로케이션? 내가 맞춰주지. 이거야 정답 나올 수 있어. 어 진짜? 이거는 딱이야. 알았어. 답점 너야. 여기야. 정답! 어! 예! 아! 조선! 조선! 왜냐면 아까 하나가 빠졌거든요. 야, 조선! 아 아쉽다. 와 나 몇 점이라고 나는? 3점. 아싸 야, 조선이지. 조선이네. 조선이야. 아까 거북선이 빠지면서 선택선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조선이지.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한 번에. 그래 잘했다. 어. 야 나랑 동점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걸? 너무 조선이잖아. 너무 빠르게. 너무 조선이라서. 너무 조선이었어. 힌트 한번 봐주. 이번엔 내가 제일 처음 맞췄다 씨. 우리 3점 우리 9점 씨. 9점? 네 9점. 이번에 힌트가 뭐가 나올까? 뭐야? 뭔가요 이거는? 뭐 이상하구나. 장르. 아 장르. 아 장르? 어 이거 쓸 수 있겠다. 장르 겹치는 거. 어 안 돼. 난 이걸 뽑을 생각이 없어. 너무 이거 너무 장르. 딱 나오나 보다. 빠르게 다른 거 가면 되죠. 이 영화의 장르? 그리고 진짜 이거 속어 많이 든다? 장르 속어 많이 든지. 영화를 알아야 속어가 돼. 그러니까. 맞네, 아니 근데 이게 장르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못 맞추실 수도 있겠다. 아 왜냐면은 제가 이 영화를 어떤 장르라고 통치해야 될지 몰라서. 그럼 일단 놓는 걸로. 네 일단 놓는 걸로. 장르가 여러 개인 걸로. 정답이 일단 소고법이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 아닌 게 날라가니까 하나. 뭐 액션, 스릴러, 코미디, 멜로. 그게 뭐야? 난 아직. 그거 지금. 아 자세히 봐야 하나? 아니 어려워. 그거 지금. 아 자세히 보니까 알겠어. 아 이게 배경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뭔가. 이 장르? 이 장르? 이 장르라고? 야, 이 장르 너무 어려운 장르인데. 이거 뭐 일단 몇 개 있네요. 몇 개 있어. 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진짜 잘 낸 건지 안 낸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무슨 장르지? 아, 이거 장르 확실하게 아는데 내가 지금 찍기에는 이거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확신하지 않아서 난 안 할래. 패스. 나도 좀 애매한. 아니, 출제자조차 장르가 확실하지 않다잖아. 그러니까 더 못 하겠어. 심지어 저거야. 설마 또 장르는 아니겠죠? 로케이션. 장소. 로케이션. 장르의 장소는 괜찮다. 로케이션. 이 장소의 이 장르? 아니면은 여기서 맞춰야 돼. 자, 로케이션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 뭐야? 어디야? 바다. 정답! 아, 잠깐만. 이거 틀리면 망하는 거잖아. 좀 찍어봐. 해보십시오. 찍어봐. 지금 왜 1등을 향해? 정답! 내가 먼저! 정답? 내가 왜 내가 먼저 했어. 정답은 먼저 했어. 맞췄어. 맞지? 정답은 정답. 타이타닉. 왜냐면 헷갈렸던 게 타이타닉을 재난 영화로 봐야 되나 로맨스 영화로 봐야 되냐 이게 좀 헷갈렸던 그치. 거예요. 아 그래도 얘가 눈치채서 깜짝 놀랐어. 나 쫄아가지고 그냥 했어. 아, 그런 거야?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 돼. 하는 게 맞네. 그쵸. 아깝다. 일단은 동점이라는 거. 보섭님 걸 내가 자꾸 맞춰가지고 동점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해? 12점이라고 말도 안 돼. 모르겠어. 12점입니다. 여기 12점이에요? 지금 똑같아. 여기서 승부야. 여기서 승부. 와!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거의 제가 뭐 1등이네요. 나 영화관 맞았어. 이건 맞춰도 점수 드리고 안 맞춰도 1등 확정이죠. 확정. 그쵸, 확정이죠. 1등 확정인데 또 2등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점수를 따라가느냐. 꼴찌 싸움이지. 저는 2등은 확정이니. 그래요 요거 할게요. 자 뭐 되게 맞추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 그럼 안 맞출까 차라리. 다른 분은 맞추게 해 뭐. 자 요거 뭐냐면 아이콘. 아이콘. 이 영화의 아이콘 뭡니까? 왠지 촛발에 나올 것 같.. 화살표.. 가방이에요? 그거 하나로 하기 힘들지 사실. 힘들어? 아이콘 없기 때문에. 가방이라.. 근데 영화를 알면은 알 수 있잖아. 근데 가방과 상관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가방과 상관없나? 그럼 안 되지. 너무 이렇게 연관성이 그렇게 깊진 않다. 다들 패스가 패스. 칼라. 칼라? 칼라. 가방 색깔? 칼라. 검은색. 검은색? 이런 걸로 이렇게 왜 이걸로 했겠어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검은색이야? 그냥 검은색. 가방 뒤에 가방 이러면서 이거 집어넣을까 봐. 검은색은 꽤 신빙성 있어요. 근데 검은색 너무 많다, 그치? 너무 많아. 저만 패스할까? 사람들 이제 뭔가 지금 가방에 돌려가지고 가방만 지금 망했다 씨. 가방만 지금 맴돌아. 아 이걸 넓게 보세요 가방을. 넓게. 그러니까 이걸 가방을 넓게 들어야 되나? 가방을 넓게 봐라. 넓게 봐 가방을. 가방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패스 하실 거면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도전한다 한다. 아 모르겠어. 도전. 네. 여기에다 날라갔죠. 왜냐면 가방에다 검은색이니까. 그죠. 선택했습니다. 가방을 넓게 보시라니까. 칼라 또 나왔어. 아니야 칼라 또 나오면 차라리 그래.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가방. 정답? 정답하세요. 데스노트 맞아. 2점. 저게 가방이랑 뭔 상관이야? 아니 가방에 책 있잖아 노트. 아니. 봐봐 아이콘은 뭐 어디다 놓을 건데 그럼? 빨간색은 뭐야? 빨간색은 사과. 아 검은색은? 검은색은 노트가 루크? 검은색. 루크? 노트가 검은색이야. 아 노트가 아 맞잖아. 아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 어떻게 보면 가방 말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덜 헷갈릴 것 같아. 그런가? 사람으로? 네 왜 학생이니까. 학생. 노트. 여기도 학생이잖아 지금. 아 노트가 너무 없었어.
자, 어쨌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12. 아, 이거 어려워. 전 16점. 와, 12점. 12점. 7점. 뭘 맞춰? 뭘 맞춰? 조선. 조선 맞춰. 조선. 조선. 조선 맞춰줘가지고. 제가 너무 확실한. 제가 0점을 면해드릴게요. 너무 확실해가지고. 진짜. 근데 영화를 많이 알면 조금 유리하다. 확실해. 그 영화를 알면 다 유리한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파티 게임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진짜 전략 게임입니다. 전략 게임이야. 모르겠어. 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인사할게요, 다 같이. 안녕.